이제 우리 문법 한번 볼 건데, 문법, 조금 어려웠죠? 그리고 조금 시간을 많이 걸리게끔 내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운데, 그거 빼고는 나름대로 문제 잘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매 때문에 힘들고 시간 걸린 친구들이 있을 텐데, 수능 날은 이렇게 시간이 걸리게 내진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하나하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일단은 이렇게, 35번, 36번 이렇게 지문이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딱 봤을 때 일단은 아는 내용이면 최대한 빠르게 읽으시고 모르는 내용이면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또한 가지, 읽을 때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사례를 통해서 캐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읽어야 되는 거고 무조건 안 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수능에서 문법이라는 것도 이렇게 지문을 주는 것도 여러분이 아는 내용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니네가 이 지문을 통해서 풀수 있니? 라는 응용력, 분석력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은 암기해서는 안 되고 문법에서의 기본 개념 암기 정도, 그 개념 암기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말하겠지만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주어진 사례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문법은 무조건 암기가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이런 경우 A 같은 경우 여러분이 다 알기 때문에 내가 따로 읽지는 않고 이거 합성어, 파생어에 관한 얘기잖아요. 요거. 그래서 합성어는 어근하고 어근인데 이때 각각을 우리가 직접 구성 요소라고 한다. 이거고 만약에 파생어일 경우는 어근 플러스 접사인데 이것들을 각각 직접 구성 요소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도 보여준 거죠. 그런데 각각 요런 것들이 또 하나의 형태소를 가진다라고 하면서 요즘 문법의 특징이 지금 단어의 어떠한 형성, 합성어, 파생어를 묻고 있는데 여기에 그것들을 만드는 어근이든 접사든 이런 것들의 형태소를 묻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 문법 문제는 이렇게 영역을 넘나들면서 결합해서 내는구나라는 걸 이해하면 되고요. 자, 이게 오답률 1인데 이것을 굉장히 제가 잘했다고 말하는 것은 제가 제 언매정석 강의 보면은 형태소가 나오면 뭐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냈어요. 왜냐하면 제 언매정석을 보면 암기가 아니고 논리상으로 어떻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응용하고, 그러면 수능 출제자들은 논리상 어떻게, 왜, 어떤 거를 노리는지를 다 설명해 놨거든요. 그게 바로 형태소에는 우리가 자립. 형태소란 뜻은 우리가 형태, 기역과 아라는 의문이 모여서 모양을 만든 거예요. 그 모양을 만드는 순간 얘는 의미를 가져요. 가라는 의미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가다라는 고유의 어간의 의미가 있고, 영이 가 하면은 조사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의미를 가지는 가장 작은 단위를 형태소라고 하는데,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있는데 한번 보세요. 뭘 강조했냐면, 자립에 반대는 의존이잖아요. 그럼 이 말은 혼자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체언이라든가 수식언, 독립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건 알아둬. 이런 게 최소 데피니션을 알아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의존 명사는, 아니, 의존 형태에서는 이거에 빠져있는 우리가 바로 용언이 들어가요. 그러면 용언에는 다시 어간과 미로 구분하거든요. 그러면 어간도 하나의 의존 형태에서, 어미도 하나의 형태에서, 그 다음에 접사, 조사가 있어요. 이런 데피니션은 암기하면 좋고, 제가 강의에서는 왜 이런 것들이 의존이고 자립인지 다 설명하거든요. 데피니션을. 그러니까 혼자서 좀 전에 말한 거 하나 예를 든다면 가라는 거는 혼자서 의미를 못 가져. 다가와야 가다라는 이제 알겠네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이게 0이 가로 붙으면 조사가 돼 버리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다가 있는데 다라는 거안 가지고 의미를 몰라. 다가 다른 품사로 쓸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붙을 때 다가오면은 그때 용언의 어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혼자 의미를 못 가지는 거 어간, 어미, 접사, 조사예요. 근데 시험에서 제가 뭐 낸다고 얘기했냐면 다시 실질이라는 건 진짜 한국인이면 누구나 알수 있는 진짜 의미고요. 이 실질의 반대는 형식적인 의미예요. 이게 형식 형태소입니다. 그러면
이 형식 형태에서 실질로 바뀌면서 얘가 배신 때린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거다. 얘가 바로 어간으로 와버린다. 그리고 형식 형태에서 남아있는 게 이제 뭐가 된다? 미, 접사, 조사가 돼버린다. 나머지 여기에는 이제 자립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는 데피니션 알고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어간이 배신 때리는 거 요거 알아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제가 그래서 뭘 말씀드리냐면 전제 조건이 지금처럼 합성어 파생어라고 알려주면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바로 뭐다? 용언이다. 왜냐하면 용언은 하나의 단위로 같지만 대부분이 파생어로 이루어져 있다. 그거 주의하라 라고 제가 강조를 하거든요. 두 가지를. 그랬을 때 자 A를 여러분이 읽었다고 치면 빠르게 A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A로 왔을 때 딱 보자마자 용은 하나의 지금 그 자체로서의 자립 형태가 되는 거죠. 명사니까. 근데 꿈이라는 건 딱 보는 순간 꾸다라는 용언이단 말이에요. 꾸다에 미음이 왔기 때문에 명사와 점미사가 결합된 거예요. 그러면 점미사라고 한다면 아까 점미사는 의존이죠. 자립이 아니고.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주의하라고 제가 늘 알려주고 있죠. 봄날과 망치질은 봄도 명사, 날도 명사 둘 다 체언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직접 구성 요소에서는 뭐가 없어요. 접사가 있지 않습니다. 왜? 여기서 망치와 질 이럴 때만 접미사가 있는 거죠. 필자를 뜻하는 지은 이에서는 딱 보는 순간 이것도 짓다란 말이에요. 짓다. 짓다의 은이라 시옷이 탈락되면서 은이라는 관용선 전성 어미가 와서 그 다음에 이라고 하는 의존 명사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 지은이의 직접 구성 요소는 모두 자립이 아닌 거죠. 이것만 자립이 된다면 여기에 일단은 짓다와 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의존, 자립의 반대인 의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립이 아닌 거죠. 그리고 놀이방. 그래서 이게 결정타예요. 제가 강조했던 딱 보는 순간 놀이라고 했을 때 놀이와 방으로 나눈다면 이건 놀다잖아요. 그럼 놀다 어간에 이가 왔단 말이에요. 점미사, 명사, 점미사. 그럼 이건 동사란 말이죠. 그럼 여기도 단맛도 달다라는 거에서 관용전성어미 니은 어미가 왔단 말이죠. 그리고 얘가 명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구성 요소 중에는 의존 형태소로 만 이루어진 것들이 있다. 여기에 의존 명사로만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면 여기도 의존 명사로만 이루어진 것이 되는 거죠. 구성 요소 중에서. 그렇죠? 방하고 맛은 뭐야? 얘네들은 의존 형태소가 아니고 명사기 때문에 자립 형태소죠. 꽃으로 장식한 고무신을 뜻하는 꽃고무신을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하면 꽃고무와 신이 아니고 꽃고무는 뭐죠? 꽃과 고무신, 꽃, 고무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